우리 이제 방금 재산세 했고, 그죠?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거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같다, 그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하나는 지방세고 국세다, 그죠? 재산세는 방금 우리가 이 과세 대상은 주택, 그죠? 또 건축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토지. 토지는 세 가지죠, 그죠?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합산과세, 그죠? 그런데 종부세는 요거하고 요거. 요거 중에서 요거의 과세대상이다. 알겠죠? 예. 차이점 알겠죠?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 예. 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다. 그죠? 그 이게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과세 안 하고 이것도 과세 안 한다. 분리과세도. 그래, 요거하고 요거만 과세대상. 알겠죠? 종부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토지도 분리과세는 안 하고 별도와 종합만 종부세 과세한다.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얼마라 그랬죠? 6억 초과.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분. 요거는 5억 초과분. 초과분.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한다. 그죠? 요게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합니다. 몇 프로? 저 85%입니다. 알겠죠? 85%. 올해는 85%. 내년은 90%. 여기 이제 세율. 여기 세율 곱하기 주택은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6에서 3.2죠, 그죠? 뭐 그건 안 해도 될 거고, 요거는 뭐 이런 세율자 시험에 안 나와. 요거 한번 아는 것만 되고, 요거는 뭐 0.5에서 0.7, 요거는 1에서 3%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세율 구조가. 이걸 6월 1일 기준해서. 납기는 언제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응? 이거는 고의서가 발부된다, 그죠? 보통징수. 누가? 주소지 관할하는 어디?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가 뭐죠? 신고 납부. 그렇지. 원칙은 이거. 예외가, 여기 이제 재산의 변동이 있은 자가, 알겠죠? 집을 뭐 팔았다, 땅을 샀다, 이런 변동이 있는 자는, 어차피 이게 틀리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신고 납부한다면 요거 받아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신고 납부. 원칙 예외입니다. 알겠죠? 지금 신고 납부하겠다 해놓고 나서, 알겠죠? 요거 납부 안 했다. 가산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없다. 틀렸잖아. 그죠? 신고 납부하겠다 하고 나서 안 됐으면 세금 가산세 붙어야지. 그죠? 뭐, 그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수 있죠, 그죠? 여기 원칙이다, 그죠? 요게 종부세.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첫째, 무슨 주택? 무슨 주택? 임대주택. 요거 종부세 고지 안 하잖아, 그죠? 임대. 두 번째 뭐죠? 기숙사. 숙소. 뭐, 대표 기숙사 하면 돼. 기숙사, 숙소. 뭐, 이 외에 등등 있잖아, 그죠? 말하면,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그죠? 등등, 요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 미분양. 이거 5년간 과세 안 한다, 그죠? 네 번째 뭐가 있죠? 별장.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죠? 이건 주택에서 제외. 하나 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혜택. 첫째 뭐가 있죠? 기초공제 3억 해주죠? 3억. 그러니까 우리가 6억 공제해주고 1주택자는 또 3억 또 공제해준다. 그죠? 공제. 9억 공제죠. 9억.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가 있잖아. 연령에 따른 거죠. 세액공제. 요거는 60세 이상이면 몇 프로? 10%. 그죠? 65세 이상이면 몇 프로?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공제해준다. 그죠? 공제해주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보유기간 공제. 보유기간.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준다. 그죠? 공제. 5년 이상 보유했다. 몇 프로? 20%. 알겠죠? 10년 이상 보유했다. 몇 프로? 40%. 15년 이상 보유했다. 몇 프로? 50%.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중복 적용한다. 중복 적용. 그러면 최대 몇 프로? 최대 80%잖아. 최대. 그래, 한도가 얼마? 70%. 이게 이제, 최대 한도는 70%까지로 한다. 알았죠? 예. 80% 아닙니다. 알겠죠? 70%까지 한도. 그리고, 여기에 또, 요거는 그러면은, 6억이다, 80억이다, 5억이라는 거는, 부부 합산할까요? 개인별일까요? 개인별. 합산 아닙니다. 알겠죠? 개인별.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따로, 법인도 본점 따로, 지점 따로따로. 전부 개인별이다. 알겠죠? 개인별. 알았죠? 그리고 상한제가 있다. 상한제. 작년에 내었던 세금은 몇 프로? 50%. 50%. 알겠죠?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작년에 내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50%. 그런데 조정지역, 잘 시험에 안 될 것 같은데,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200% 한도. 그러니 만약에 100만원이면 200만원까지. 그죠? 예, 두 배. 알겠죠? 예, 조정지역 2주택은 200% 해도 되고 뭐 2배 생각하셔도 되고. 알겠죠? 그런 뭐 상한제가 있다. 그죠? 뭐 대표가 몇 프로? 50%다. 그죠? 50% 하면 이제 이게 분수로 하면 어떻게 하죠? 분수는 100분의 150이잖아. 그죠? 100분의 150이다. 요래 기본 요래 하고, 조정지역에 2주택자. 요거는 200%. 두 배다. 그죠? 두 배 또는 200%다. 뭐 요 정도? 그죠? 알겠죠? 예.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우리 그동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데가 이겁니다. 이거. 과세 대상. 이거. 종부세 과세 대상, 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예. 알겠죠? 이거 구분할 때, 1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말하면은, 그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는 제외되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면 과세 대상이잖아.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종부세 과세 대상.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 알겠죠? 이거는 6억, 85, 5억 뭐 이거 따다 낼 거 없잖아요. 85 한도. 그죠? 지문에 나오는 거지. 알겠죠? 보통 징수, 세무서. 이런 게 있다. 이거. 제외. 1주택자. 기초공제 3억에다가, 1년별 공제가 있고, 이게 있는데, 보니까 80%지만 한도는 70%다. 알겠죠? 그렇지. 알았죠?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4조 134조 1번 한번 보세요. 이건 쭉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옳은 것 1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같죠? 그죠? 성립시기는 언제죠? 6월 1일. 그죠? 2번 상가, 공장, 건축물 등 일반 건축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해당 안 하죠? 토지와 주택만 해당한다. 그죠? 3번 종합부동산세도 분납과 물납제도가 있다 그랬네. 분납과 물납제도가 있다. 그죠? 분납은 있지만은 물납은 없다. 알았죠? 분납은 있지만은 물납은 인정 안 한다. 분납은 얼마 초과할 때? 네? 250. 몇 개월? 6개월. 알았죠? 여기 분납. 250만원 초과할 때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인정 안 한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오, 맞는 말이네. 그죠? 맞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아니고 원칙은 보통 징수. 그죠? 예외가 신고 납부잖아. 그죠? 예, 1번, 5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1번. 잡종지. 잡종지는 뭘까요? 종합. 종합 들어가잖아. 그죠? 종합 여기. 알겠죠? 영업용 건축물의 보석 토지는 별도에 들어가죠. 별장은 분리잖아. 제외. 알았죠? 제외된다. 별장은 제외되고. 다음에는 주택의 땅이 해당되고, 그죠?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이건 뭐죠? 이거는 뭐 어디에 들어가죠? 별도. 별도 들어가요, 별도. 영업용 토지니까. 별도. 그죠? 3번.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거 1번. 별장 나왔는데, 별장은 뭐 된다? 제외. 2번.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다. 사회복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뭐죠? 분리. 상업용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은 제외되고 공장 건축물도 제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뭐가죠? 뭐가 건축물을 물어본다? 나대지. 종합이잖아. 종합. 4번 기출문제네. 4번 우리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모두 골라봐라. 1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왔네. 이거는 무슨 과세? 분리죠. 제외.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다. 그죠? 상수원 이거는 분리과세 됩니다. 공익용 임야니까 분리. D급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도 뭐 된다? 비과세.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제외되죠? 제외. 모두 제외다. 그죠? 다 틀렸다. 정답 5번. 5번 종부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아닌 거, 예, 그럼 기억 한번 보세요. 아닌 것, 그래서니까. 1번, 여객 자동차 면허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차고용 토지, 그랬습니다. 차고용 토지는 어디 들어가죠? 별도.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 100억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과세 대상이네. 기억은 과세 대상 들어간다. 그럼 기억 들어가면 틀리잖아. 그죠? 기억 들어가면 틀렸으니까 1번, 3번, 5번은 탈락. 그다음 니어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인데 그 가액이 10억짜리라 그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잖아, 그죠? 우리는 이 우리가 요 금액 계산 항상 뭐라 한다? 개인별. 그럼 10억이니까 남편 얼마? 5억. 배우자도 5억이죠. 6억 안 되죠? 과세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 제외잖아. 그죠? 제외. 그 니언은 아니죠. 그 답이 나왔잖아 벌써. 그죠? 답. 알겠죠? 공장 건축물도 제외. 회원제 골프장 토지 이거는 분리과세니까 제외. 그럼 니언 디귿 니얼은 제외된다. 기억만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거 기억 일반 임야 나왔네, 그죠? 일반 임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들어가잖아. 종합과세, 그죠? 종합과세. 예. 공익 임야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일반 임야는 종합과세니까 과세 대상 맞다, 그죠? 기억은 과세 대상.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분리과세니까 제외.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에 12억짜리라 그랬습니다. 12억 하면은 남편 얼마? 6억. 6억, 6억이잖아, 그죠? 여기 보세요. 6억 초과 그랬잖아. 6억까지는 아니지. 6억 넘어야 되잖아. 넘는 분이 과세된다. 알겠죠? 6억 넘는, 6억까지는 과세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것은 제외.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나대지죠? 종합. 그럼 과세 대상. 공장 건축물은 제외. 가정 어린이집 제외.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 임대주택은 제외. 과세 대상 영역 기업, 리얼, 시옷. 되겠네, 그죠? 요거 가지고 답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다음에. 가서 뒤로 좀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건 하지 마시고 뭐 9번 한번 볼까요? 9번 한번 길다 그죠? 9번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조심할 거는 1세대 1주택 과세표준은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서 요 과세표준 하면은 여기까지가 과세표준입니다. 알겠죠? 과세표준. 그래서 6억 초과분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야 되죠? 공정시장가액비용 여기까지가 과세표준. 여기까지 가면 틀립니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과표다. 과표? 재산세에서도 과세표준 나오면은 여기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거, 종합부동산세도 요거 얼마 초과분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거, 여기까지가 과표다. 그럼 1번만 한번 보세요. 과세표준은 그랬잖아, 그죠? 그럼 그 뒤에 보니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 1주택자니까 3억 공제되잖아, 그죠? 공제하고, 또 6억 공제까지는 맞죠, 그죠? 이게 빠졌잖아. 이게 없잖아. 또 틀렸다. 알겠죠?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잖아, 그죠? 이렇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한 번씩. 응? 과세 표준하고 요걸 빼버려요, 요거. 요거는 맞는 말이잖아, 그죠? 기초공제 1주택자니까 요거도 맞잖아. 여기 빠졌잖아. 틀렸다. 알겠죠? 1번 X. 2번, 3번, 4번, 5번, 이거 이야기입니다. 2번. 보세요. 2번은, 그죠? 그거 보니까, 연령별 공제, 이거 전체 70% 한도다, 이 말이고. 3번은, 뭐, 10% 나이별로, 그죠? 10%, 20%, 30% 공제, 이 말이고. 그죠? 4번은 보유한 공제네, 그죠? 5년, 10년, 15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독 소유 1주택자, 예.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아버지가 취득한 날이다. 다음, 10번. 종합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본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하는 재산세 토지 공시가액을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금 요 1번은 그죠? 그 1번은 종합부동산세 이거 이야기네 그죠? 종합합산과세대상 이 말이잖아 그죠? 5억을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예. 요 종합합산과세 이야기입니다. 2번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종합 요거 5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몇프로? 85% 틀렸네. 85%입니다. 3번 요거네 그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1에서 3%.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종부세 우리 이제 요거 계산할 때 10억짜리다. 요 10억에서 6억 빼고 1주택자는 또 3억 또 빼주잖아, 그죠? 이걸 빼고 여기서 그러면 4억이 나왔죠? 요 4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억 곱한다, 그죠? 그럼 얼마? 3억 6천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세율. 만약에 요게 0.5%다. 그죠? 그럼 얼마냐면은 180만 원이다. 요 금액에서, 요 금액에서 뭘 뺀다 그랬죠? 무슨 세? 재산세. 마지막에. 항상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그죠? 요 종부세는 6억 넘는 부분, 요 6억이잖아, 그죠? 요 10억짜리면은, 우리 요 10억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했잖아, 그죠? 납부했는데, 요 6억 넘는 부분에 종부세 내세요. 재산세 냈잖아, 그죠? 냈는데, 6억 요것도 종부세 내시면 하니까 여기 중복되잖아. 그래서 요걸 빼주겠다 이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알겠죠? 요거 공제해준다. 요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에서 마지막에 빼는 게 뭐다? 재산세. 요거 빼준다. 요거, 요거. 6억 초과 재산세 요거 공제해준다. 알겠죠? 요거, 요거. 그 말이 그게 나와 있는, 예. 그건 한도네. 그죠? 5번은 요거 뺀다 하는 거 아시죠? 요 상한제는 50%다. 자, 뒤에다 넘겨보세요. 넘겼어.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14번. 그 두 문제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13번, 14번 기출문제. 13번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 시기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은 얼마죠? 6억.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고 언제? 6월 1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주택에 대한 과표는 3억은 경우에는 1000분의 뭐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요 뭐냐 하면은 요새 요거잖아 그죠? 요건데 3주택 이상이에요. 집이 3채 이상이다 그죠? 요거는 0.6에서 3.2% 알겠죠? 네. 세율이 좀 높죠 그죠? 요 0.2 높잖아. 요게 요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이고 알겠죠? 요 세율이다. 요걸 0.6에서 3.2. 네? 그런데 얘는 시험에 뭐 잘 안 낼 겁니다만 아무튼 그거 보니까 3의이면은 1000분의 요게 0.5가 아니고 0.6이다 그죠? 잘못됐다. 4번 관할 세무서당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면은 물납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물납이 되는 조세는 뭐만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9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비자 등기일이 2019년 6월 29일인 경우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보세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세금 내야 되잖아. 요날 소유자. 6월 29일 날, 갑이 여한테 팔았다. 그럼 누가, 이날 누구 거죠? 갑 거잖아. 이 사람 매도인이잖아. 그죠? 이날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 이 사람 매도인 맞잖아. 맞죠, 그죠?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그죠? 등기, 거기 보니까 29일 등기에 있네, 그죠? 14번. 틀린가 찾아보세요, 1번. 이것도 기초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함정이 있었죠, 그죠?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의 정의는 재산세 주택의 정의와 같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죠? 3번. 과세 기준을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야기잖아. 그죠? 네? 60세에 10%, 65세 20%, 지금 30%잖아. 그럼 자, 다시 읽어볼게요. 과세 기준을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이게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게 틀렸다니까? 3번이. 왜 틀렸을까요? 맞잖아, 그죠? 60세 이상인 사람한테 세금 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틀렸을까요? 이 문제 나와서 많이 틀렸죠, 그죠? 야, 보세요. 왜 틀렸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앞에 단서가 뭐죠? 단서 조항이. 1세대 1주택자잖아. 그럼 이 말은 다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3번이. 여기 빠져요, 여기. 요걸 빼놓고, 그 문제를 아주 막 묘하게 만들어놨다, 그죠? 이런 건 완전히 함정인데, 다 이러면 좀, 그런데 마침 다른 문제 찾으라 그냥 어려운 게 없었죠, 그죠? 뒤 한번 보세요. 4번 한번 보세요. 60세 이상인 직계존소를 동거공약에 합가함으로써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맞죠, 그죠? 그리고 1주택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고, 그죠? 근데 이거 답 찾기가 참 어려웠죠, 그죠? 3번에, 아무튼 3번. 그것 때문에 틀린 답을 했습니다. 그 이 지문을 보면은 다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1주택자만 해준다. 네, 알겠죠? 이게 전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이렇지. 그렇지 않아, 그죠? 2주택자는 이거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죠? 예. 설명이 좀 많이 났네. 이걸 해놔야 되지. 이걸 해놔야 되지. 1세, 요거 때문에 틀린 거잖아. 그건 설명이 아니지. 아니, 그죠? 말이. 이때 없다 하면 안 되지. 그건 앞에 뭐가 빠졌어? 1세대 1주택자. 거기에 빠져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15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1번.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에 납세지는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그 소득세법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같다. 그죠? 예. 2번. 조정지역의 2주택자라 그랬습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직전 연도에 부과된 세금의 몇 배? 두 배. 100분의 200. 틀렸네. 그죠? 감면 규정은 종부세를 준용,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종부세는 과세자니까 주택분 납세무자가 1주택자고 만 7세 이상이다. 만 7세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3년 보유했다.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7세이고 30%. 3년 보유해서 이거는 얼마 안 되네. 이거만 공제할 수 있다. 30% 공제할 수 있다. 안네 그죠? 18번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죠?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지 일반 건축물은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2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 말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 6억을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예, 그 개인 재산을 합산하죠. 그죠? 개인별 합산입니다. 알겠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집이 있고 그죠? 땅도 있으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합산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개인별로 합산. 3번 별장. 별장의 재산세는 몇 프로? 4%. 종부세는 과세 안 된다. 그죠?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 공시가액이 뭐냐? 시가표준액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시가표준액. 국가기관이 1년 이상 무상으로, 무상 공짜,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죠? 틀렸네. 부과한다가 아니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19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1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죠? 그죠?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하지만은 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그 금액을 합산하죠. 그죠?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인별 합산. 두 번째,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하고 별장도 재산세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별장 과세 안 되죠. 그죠? 과세하지 않는다. 맞네. 별도 합산 과세 대상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시, 군, 구, 관할 내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 토지를 합산한다. 재산세는 시군 구세니까 시군 구별로 합산하고 이거는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합산 과세한다. 맞죠? 그죠? 재산세 납세지는 주소지 아니네. 물건 소재지. 종부세는 주소지. 바뀌었네. 그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사람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예, 틀렸다. 그죠? 2019년도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60%. 맞죠? 그죠? 종부세는 모두 몇 프로? 85%. 20번 관례에 들어갈 말 1번 박수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과세 대상 법률에서 정한 요건의 토지와 뭐 주택. 그죠?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의 합계액에서 얼마? 80억. 차감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비율 몇 프로? 85%. 토지와 주택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부과된 재산세 그 금액의 100분의 얼마? 50, 150, 50%니까 그죠?
50%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으로 한다. 21번. 6월 1일 현재 세대주 갑과 배우자 어른 다음자로 같은 종부세 과실에 대한 소득 각각 하나 가지고 있다. 부부간에 각각 한 건 있다 그랬습니다. 남편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 가지고 있냐, 그죠? 집을 두 채다, 그죠? 갑이라는 남편도 하나 가지고 있고, 10억 가지고 있고, 을도 14억 가지고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혼인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3년 됐네요. 5년 내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1주택. 알았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학관은 몇 년? 부모 10년까지. 부모 봉양 합가 있잖아. 10년까지. 혼인은 5년 내에는 1주택으로 강제해준다. 알겠죠? 그럼 3억 공제줘야 되죠. 그죠? 1주택자니까. 그렇죠? 결혼하면 5년 내에 1주택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간단하잖아, 그죠? 6억 빼고 3억 또 빼줬다, 1주택자니까. 6억 빼고 또 3억 또 빼줘야지, 1주택자니까. 그럼 얼마? 1억 남으니, 1억에 몇 프로? 85%. 6억 얼마 남으니? 9억 빼니까? 5억. 5억에 몇 프로? 85%. 이게 답이다, 이거죠. 알겠죠, 그죠? 1주택자니까 3억 꼭꼭 빼줬다. 1억에 85% 얼마? 8,500만원. 그죠? 5억에 85%니까 4억 2,500. 5년 내에는 1주택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년 지나면 이제, 그죠? 2주택자니까 안 해주지. 없는데 그냥 한도만 나왔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뭐 요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세. 그럼 자 일단은 그 문제를 가만 보니까 그죠? 세금이 얼마 내야 되나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2019년도에 낼 종부세잖아. 그죠? 그 얼마 나왔죠? 2천만 나왔죠? 종부세가, 그죠? 그거 다 내야 되느냐? 상한에, 상한제에 어디에 있으면 그 상한까지만 내느냐? 이 말이다, 그죠? 다 내야 되는지. 그러면은 작년에 냈던 세금이 얼마죠? 아니, 재산세 또 냈잖아. 합산해서 우리 세금은 총 얼마 냈습니까? 이걸 합해야 되거든. 이거 계산할 때는. 알겠죠? 원래는 우리가, 우리 이론상 따로따로 하지만 원래는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 세금 같은 거잖아요. 세금이, 그죠? 요거 내도 세금 다 하면 얼마죠? 천만 원 냈잖아. 그죠? 천만 원 냈죠? 천만 원 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조정지역의 2주택자라 그랬죠? 조정지역, 여기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몇 프로까지? 200%잖아. 그죠? 그러면 작년에 냈던 세금이 천만 원 냈잖아. 그죠? 천만 원에 두 배면 얼마죠? 2천만이잖아. 그죠? 맞죠? 여기까지 알겠죠? 2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재산세 이미 낸 게 있잖아. 얼마 냈습니까? 4만 내놨죠? 4 냈잖아. 얼마 더 내면 될까요? 1,600만 더 내면 되잖아. 알겠죠? 그죠? 요래 계산합니다. 그 재산세와 종부세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하잖아, 그죠? 한도를, 제한세 따로, 좀 따로 하는데, 실제는, 요래요, 합쳐가지고. 실제. 실제 계산할 때. 네, 실제 요래 하는데, 요래 하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제한세 당연히 했던 3만 내죠, 그죠? 종부세 내잖아, 1,000만 내잖아, 일단 세금, 그죠? 1,000만 내서니까, 그게 두 배니까, 한도 2,000만이죠. 재산세금이 내는 게 4만 있잖아. 그럼 얼마까지 내면 되죠? 1,600. 답이 1,600입니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해요.
요래서 종부세까지. 오늘은 종부세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자 우리 보세요. 세법은 우리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리고 여기 이제 등록 면허세, 여기 이제 종부세 이잖아 그죠? 이거 했죠 그죠? 이거 했고 이거 두 번째 오늘 이거 남은 이거 남았죠. 요거 하고 요 전체에 대한 조세부가 있죠? 총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전체 요 용어를 전 총론하고 요거 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끝나잖아요. 요게 첫 번째 요거 했고, 두 번째 요거 했고, 둘째 날 요거 했고, 오늘 셋째는 요거 하고. 알겠죠? 그 다음 시간에는 총론하고 등록시.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셋부분 다 끝납니다. 알겠죠? 그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40은 이제 풀도 풀어요. 뭐 질문 있습니까? 이제 시험 다 와간다 그죠? 다 돼갑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운 날 고생했습니다. 맛있게요. 수고하셨습니다.